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종목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현재 녹십자 최고가 기준으로 4.74%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9월 8일에 진입을 했던 ABL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0.2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5일에 진입했던 하나금융지주 살펴보겠습니다. 44,5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9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금융지주 살펴보시면 어제 그래도 은행주들의 강세 속에 함께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2%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뭐 금리 인상의 효과 계속 나타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금리 인상 초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과거 경험상 은행주들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시장이 전체적인 그런 다운턴 현상에 동조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 들어서 상승한 원인은 미국 FOMC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 금리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금리 인상 수혜주들의 상승에 편입해서 동반해서 지금 강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집중적인 매수가 또 특징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기관이 85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무려 147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사실 뭐 국내적으로도 이제 이슈가 또 있죠. 10월 12일 개최되는 금통위에서의 그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런 기대감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하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 투자 전략을 일단 보유 전략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5만 5천 원, 선조가 4만 5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끝까지 보유 전략, 목표가 손절가 지켜가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 특히 뭐 반도체 업종이 위주가 될 텐데 일단 실적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그래도 다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위주로 주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주가 흐름부터 짚어드린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실 언택트의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면서 사실 IT 제품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나타나면서 올해 1분기까지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대형 IT 종목 위주로 주가가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별 전기전자 업종들의 종목의 그런 실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다만 실적 성장률이 지난 1분기 또는 2분기 대비 좀 예상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감지되고 있고 또한 그 팬데믹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로 갔을 경우에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면서 전기전자 업종 종목들의 주가가 좀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향후 DRAM 가격에 대한 그 전망이 약간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전망이 업종 전반에 걸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조사 업체 트랜스포스가 그 4분기 DRAM 고정 가격이 전분기 대비 최대 한 8%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PC용 DRAM 가격이 하락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 모바일 DRAM은 뭐 보합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좀 무리한 분석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PC용 DRAM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현재는 지금 DRAM의 주력 제품이 DDR4에서 DDR5로 바뀌는 시기인 만큼 구형 제품의 가격 하락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큰 트렌드로의 전환 가능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다른 분야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오히려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백신 보급 확산에 따라서 그동안 미뤄왔던 그런 스마트폰 교체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삼성의 그런 갤럭시 Z 플립 3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도 이러한 교체 수요가 증가한 한 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보면 전반적으로 이익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근데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올해 가장 높은 지점에 좀 도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떠한 뭐 좋은 트리거가 나타날 경우에 단기의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 실적은 미국의 이런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중국 규제 이슈 그리고 미국 부채 협상 한도와 관련된 전체적 불안이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이후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적 결과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좀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의 좋은 실적이 사실 주가가 많이 선조정 받은 그런 거와 결합된다면 단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전기전자 업종 가운데서도 이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에 접근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뭐 디램 가격 하락의 전망은 있지만 모바일용 디램 가격은 보합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 여기에 백신 보급 확대로 스마트폰 교체 수요 지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모멘텀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정말 예상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를 좀 뽑아봤는데 삼성전자를 됩니까? 선택한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전체 시장 측면에서 볼 때 악재가 좀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끝나는 무렵에 지금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10월달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에 따라서 시가총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삼성전자 사실 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일부터 뭐 한 6% 정도 주가는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좀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한 15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한 12조 3천억 정도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17조 원대로 보는 그런 증권사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서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에 눌려있던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은 좀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은 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무려 1조 4,800억 원어치로 순매수했는데 같은 기간에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면에서 프롬프그램 매수가 아닌 액티브 성격의 자금이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현재가 지금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한 PER 11.5배인데 수준인데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상 아직은 중기적으로 보면 추세 하락 구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어서 반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큰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실적 시즌 중에 주가 반등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한 10% 상승 수준인 84,000원, 손절가는 5% 수준인 72,500원을 잡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오늘 만일 주가가 네. 더 하락해서 시작한다면 요 손절가라든지 목표가를 조금 낮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8만 전자를 굉장히 그리워하는데 지금 언제쯤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8만 전자? 네, 저는 이번에 반등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10월 중으로 8만 전자가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기존에 보유했었던 분들은 8만 전자 수준에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목표가 8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